현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진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나못 살리면 당신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조금씩 약간은 디테일을 보태줘서 시험을 계속 조금씩 해줘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 보시는 것 같아요. 2019년 그때 영상 많이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1월 1일, 2020년 1월 1일에 구독자 1,000명이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처음 영상 올리는 거는 최근에 그 라디오스타 하나 본게 있어서 그분이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서현철이라는 배우였습니다. 그 서현철이라는 배우분께서 정말 웃음 제조기였죠. 역시나 연극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큰 활력소를 줍니다. 그만큼 이제 대단한 분이셨는데, 뭐 하는 얘기마다 빵빵 터졌죠. 표준화 환자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표준화 환자 이런 거는 하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2006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한 13년 전에 표준화 환자를 했었고요. 당시 제가 이제 광주에 있던 극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이제 30만 원에 대한 월급밖에 못 받았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주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주긴 했는데, 이 표준화 환자가 또 행사에 속하는 부분이겠죠.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5만 원 정도의 돈을 벌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의대 4학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대부분 인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뭐 인턴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표준화 환자를 해주는데, 이제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환자에 대한 롤플레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면은 이제 인턴들이 그 환자를 보고 어떻게 진찰을 해야 되는지 진찰을 하는 실습을 하는 건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극단에서 배우들을 다 이제 소집해서 이제 단체로 가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거의 시급으로 치면은 4만 원대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계속 똑같은 건 아니었고, 어떤 병원은 이것보다 좀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하고 나서 답도 맛있게 좀 대접을 해주고 의사들과의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인이 돈을 못 벌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시즌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표준화 환자를 모집한다 이런 건안 나왔지만, 예전에 이 표준화 환자 모집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공고를 확인했어요. 여기 보니까 인크루트라는 사이트인데, 저도 안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걸 듣고 나서 이제 확 찾아봤는데 조금은 놀랐습니다. 네, 20세 이상인 자, 그리고 배우, 주부, 자영업자 등 연기에 관심 있는 자, 단 학생은 제외고, 근무 조건은 이제 교육은 5월에서 8월에 받는데 1회 교육 시약 3시간 정도 소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사전 교육 받고 진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1월. 저는 이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2006년에 한 7월쯤에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학생들 다 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7월에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월에도 할수 있고, 뭐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그런 시험을 몰아서 볼수 있게끔 학교가 배려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남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뭐 등등, 광주에 또 어떤 대학교가 있었는데, 이런 쪽의 대학교 예, 표준화 환자를 하러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제가 흉통 전문이었어요. 가슴이 아픈 건데, 여기 이제 심장이 콕콕 찌르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했고, 근데 또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천식이라는 것도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성의껏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 연기하면 의사들이 어떻게 진찰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왜냐면 그 천식이라는 질환 자체가 잠잠할 때는 괜찮은데 심할 때는 정말 엄청 힘든 질환이더라고요. 수많은 의사 학생들의 시험을 봐주기 위해서 연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하니까 머리가 띵하고 공기가 과다
공급이 되면서 좀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현실 환자들이. 그것도 연기를 했었는데, 그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식 환자들을 이해를 했다라기보다는, 천식 환자로 4시간 동안 극한 상황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연기를 정말 하기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연기 중에서 천식 연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흉통 전문이었는데, 흉통 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항상 외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의식으로 대답할 때도 있고, 그거를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 병에 걸린 사람인 듯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은 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간간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걸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삼가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턴이 저를 이제 진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가요. 그러면 제가 바로 어떤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죠. 환자 같은 경우는 시험을 계속 봐줘야 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중간에. 내가 이것을 이 사람이 체크를 했는지, 아까 그 사람이 체크한 거를 그 다음 사람한테 체크 안된걸 계속 체크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채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학교에 대한 제재는 그 당시는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20살 때부터 의대를 들어갔다 하면은 뭐 2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40대 초중반 정도 되시는 인턴 활동을, 그런 분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이런 나이에도 의사를 조전을 또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의사가 됐고,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 초보 의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환자들 같은 경우 어떤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계속 똑같다면 환자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편견이 좀 사라졌어요. 의사에 대한 편견이. 그러니까 의사를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의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좀 좋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시급은, 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극하시는 분들은 박봉이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이제 배우로 할수 있는 캐스팅을 했을 때 조금은 좀 측정을 높게 불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7,000원이 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연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전문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시험을 봐주는데, 실제로 그 환자 같은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일단 이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다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이제 배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배우라는 퀄리티에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해줘야겠다, 계속 그 생각하면서 했는데, 정말 하루가 끝나면은, 야, 기진맥진 하면서, 그러면서 돈이 이 정도 들어오니까 좀 많이 힘이 났죠. 근데 이제 이것을 접근하게 하는 방식 자체가, 보니까는 이제 주부, 자영업자 등 연기에 관심 있는 자라고 하니까, 이 학생들을 시험을 볼때 퀄리티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배우들을 구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극단에 접근을 하지 않는 한, 그런 인맥이 없는 한 배우들을 모집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공고까지 내지 않았나. 뭐 미국에서는 뭐좀 전문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뭐 하는 건 알겠지만은,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고, 자격 같은 거 원래 주어줘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의사들의 이제 시험을 볼때더 좋은 환경으로 해서, 더 좋은 환경이죠. 왜냐면 환자가 진짜 연기를 잘하면, 그러면 나중에 진짜 환자를 만났을 때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건데, 이거 중요한 건지 좀 인식이 우리나라는 좀 낮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당시 제가 표준어 환자를 했을 때 여러 인턴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 연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진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기본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환자를 대할 때막 긴장하고, 딴 말하고 장난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환자를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그럼 공부 잘하는 게 다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정말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심성의껏 연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진짜 훌륭한 의사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이 학교의 역할인데, 야, 돈을 이 정도만 투자를 해서 정말 이 학생들 시험을 이렇게 봐주는 거, 이것만 보고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은,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학교마다 정보통이 다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사회 나가지고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이 표준어 환자거든요.
표준화 환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더 연습해야 되는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만들어줘야지 실제로 효과가 있다, 진짜 빠르게 이 의사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의사들이 돈만 벌게 아니라 이런 표준화 환자 시스템을 좀더 많이 개발해서, 그래서 진짜 이건 학생 인턴들만 할게 아니라 전문 병원에서도 표준화 환자를 진행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광고를 하고 환자를 대하는 이런 입장에서 좀더 환자들이 믿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병원 경영에 있어서 배우들을 활용을 하고 배우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상생하는 거죠.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좀 권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의사들도 CS가 필요한 것 같다. 의사들한테도요, CS라는 게 조금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확한 도구가 되는 것은 평소에 의사들이 이런 표준화 환자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거, 이것도 정말 도움이 될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보시면, 이제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저거든요. 이게 저인데 지금 막 가슴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흉통 환자의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양발이 깜찍하죠. 자, 여기 있는 분이 의사 인턴이신데, 저 인턴 분께서 이제 CTG를 여기다가 이제 뭐 메모를 하면서 환자 상태를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진찰을 하면서 인턴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의사임을 생각하면서 꼭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손 씻는 거 이거 안 하시는 분이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다 하죠. 그리고 이거를 또 체크리스트를요, 1분 안에 작성을 해야 되고 1분 이후에 또 의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막 빨리 막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그렇고, 여기 또 보시면은 표준화 환자를 맞이하기 전에 이문 밖에 의사들이 서 있어요. 인턴들이 서 있어요. 서 있다가 들어갑니다. 진찰하면서 막 눌러보면서, 네, 어디가 어떠신지, 이건 어떠세요? 쑤시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칼로 콕콕 찌르신 느낌이세요? 그러면서 대답해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세를 움직이면은 불편하다라는 그런 좀 표정을 또 해주고, 막 아프다는 찡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인턴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러면서 만약에 잘못 짚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꼬라지도 내주고, 그러면서 뭔가 좀 긴장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환자들 중에서도 좀 상태가 좋은 환자들은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뭔가 정말 짜증이 나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어떻게 대할지 모릅니다. 디판 단계까지 좀 여러 가지 케이스로 해서 시험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의사들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잘안 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진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나못 살리면 당신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조금씩 약간은 디테일을 보태줘서 시험을 계속 조금씩 해줘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정신적 관련된 뭐 조울증 관련된 얘기를 올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연락도 주시고, 그다음에 댓글도 정성 깊게 달아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저분들도 나의 디테일한 인생과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구나. 최선을 다해서 댓글을 또 달아드렸어요. 참 신기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자 1000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 기준으로 먼저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좀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감춰진 얘기들이 방대하게 있는데,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좀더 기획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독자 1000명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계속 할수 있는 것들, 내가 이때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제 아이덴티티를 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기다릴 수도 있으신 영상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먹고 나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끝내고 그다음에 그한 가지를 또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뭐 당연히 잘 되는 것들은 계속 꾸준히 더 집중해서 더 연구해서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2020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표준화 환자
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배우의 생활상, 배우의 이런 좀 약간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저는 당시 생활을 했을 때안 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근데 내가 할수 있었던 건 없었고,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배우 생활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나만의 생각을 세상에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경험에 대한 생각을 세상에 얘기하는 것,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그 공유하신 다음에 많은 생각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